안녕하세요, 우리 보석이들 밀크캣입니다. 오늘은 제가 짠! 요번에 이거 더툴랩의 변화 무쌍 키트를 사용해 보려고 해요. 이거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뷰티 크리에이터 동생 민스코가 요번에 더툴랩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올리브영에 출시를 한 건데요. 25%나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7만원을 25% 할인해서 52,500원에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파이닝 아이섀도우, 블렌딩 아이섀도우 라지, 프리시전 크리즈, 스몰 컨실러 이렇게 4가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뜯어보면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종이를 뜯으면은 비닐 안에 브러쉬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돼 있네. 이게 브러쉬 집 따로, 브러쉬 따로. 브러쉬 집까지 주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파우치에 사실 저도 브러쉬 넣고 다니기 되게 힘든 이유가 이런 집이 없어가지고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브러쉬 집이 있으니까 앞으로 파우치에 진짜 잘 넣고 다닐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게 정말 마음에 드네요. 그 다음 브러쉬가 이렇게 4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하나 쓰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게 이제 블렌딩 아이섀도우 라지인데요. 모질이 생각보다는 탱탱하네요.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게 베이스 바르기 좋은 게 정말 딱 눈두덩 사이즈만큼 돼 있기 때문에 베이스 바르기 너무 좋은 것 같네요. 먼저 베이스 발라볼게요. 적당량을 덜어서. 이거 블렌딩 진짜 잘 된다. 그리고 브러쉬가 딱 섀도우를 움켜잡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가루가 날리거나 하지 않네요. 이 비바이 바닐라가 조금 잘못하면 가루가 날리기도 하는 섀도우인데 괜찮네요. 베이스 컬러를 발랐는데 진짜 뭉친 거 하나도 없이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리고 질감이 확실히 아프지 않고 정말 잘 발려지네요. 딱 원하는 만큼. 요거 블렌딩 아이섀도우 라지 진짜 괜찮습니다. 괜찮아. 다음은 이제 이 프리시전 크리즈라는 섀도우 브러쉬를 써볼 건데요. 총알 모양의 섀도우 브러쉬예요. 사이즈는 딱 적당한 편이고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아서 블렌딩하기 정말 딱 좋은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사용해서 다음 음영 컬러로 에스쁘아의 컴플렉스를 사용해 볼게요. 크리즈 라인에 사용을 해 볼게요. 눈을 떴을 때 쌍꺼풀 라인 위로 2-3mm 보일 정도까지 블렌딩해서 발라볼게요. 진짜 부드럽다. 언더는 세워서 뒤에서부터 앞으로 2분의 1만 발라보겠습니다. 자극 없어. 저 눈가가 좀 예민한 편인데요. 지금 전혀 자극이 없네요. 그리고 보드랍긴 하지만 얘가 막 물렁물렁한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단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색이 되게 잘 올라오는 그런 메이크업 브러쉬예요. 자, 여기 그래서 음영 들어갔죠. 다음은 이제 209번 디파이닝 아이섀도우를 발라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음영 컬러로 초코칩 프라페 맛 에뛰드 섀도우를 사용해서 음영을 마지막 라스트를 넣어줄게요. 거의 속눈썹 라인 쪽에서만 살짝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건 제가 계속 쓰고 있는 브러쉬이기 때문에 좋은 걸 알거든요. 가끔 제 영상에 나왔을 거예요. 이게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끝은 치듯이 탁탁 넘기면은 약간 아이라인 같은 효과도 있죠. 언더는 조금만 아래 삼각존만 하고 귀는 이어주지 말고 좀 튀어줄게요, 오늘은. 이쪽이 훨씬 더 깊고 커 보이죠? 그 다음에 아이라인을 그리고 이거는 이글립스의 슈퍼 슬림 아이라이너 브라운 컬러인데요. 요거 4,500원밖에 안 하는데 진짜 좋아요. 지속력 짱짱입니다. 다음은 요거 마지막 스몰 컨실러라는 브러쉬인데요. 민스코가 이제 이거는 컨실러뿐만 아니라 리퀴드 글리터나 이제 글리터 제품 올리기에도 굉장히 괜찮다고 해놨더라고요. 진짠지 볼까요? 제가 이번에 바를 리퀴드 제품은 요건데 에스쁘아에서 한정판으로 나온 거죠. 에스쁘아의 프라이빗 파티라는 컬러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덜어서 뚝 바를 수 없으니까 얘를 이제 손톱에 살짝 던 다음에 그 다음에 브러쉬에 덜어서 조금씩 써보도록 할게요. 괜찮다. 괜찮아, 괜찮아. 이런 걸 하나 글리터 바를 거를 원했는데 민스코가 잘 발굴했네요. 진짜 괜찮네. 양조절하기가 진짜 좋아요. 착 누르면 애들이 착 붙으니까 그것도 좋고, 근데 이제 막 섀도우가 진한 부분에 바를 때는 먼저 바른 섀도우가 지워줄 수 있으니까 필압 조절을 좀 해야 되겠죠? 잘 발려졌어. 이 브러쉬가 진짜 물건인데?
그 발색 그대로 살리고 펄감도 살리면서 되게 잘 발려지네요. 이거 스몰 컨실러 브러쉬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민스코와 더툴랩의 변화무쌍 키트 이렇게 네 가지 브러쉬를 모두 사용을 해봤는데 진짜 괜찮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 네 개를 진짜 5만 원대 초반에 살 수 있다는 것도 진짜 큰 세일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전혀 하나도 제가 눈이 진짜 민감한 편이에요. 눈물이 되게 많이 나오는 눈인데 그래서 민감한 게 하나도 없었고요. 발색도 좋았고 블렌딩도 정말 잘 됐고 특히 이 컨실러 브러쉬가 진짜 진짜 물건이에요. 이사배님이 어떻게 보면 제 선배님이기도 한데 이사배씨도 이제 되게 메이크업 브러쉬 이런 거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그리고 정샘물 원장님이나 다른 메이크업 아티스트 유명하신 분들도 모두 그래요. 브러쉬 질이 좋아야지 정말 좋은 메이크업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막 손가락으로만 너무 대충 메이크업을 하거나 아직 지금 쓰고 있는 메이크업 브러쉬가 별로 좋은 메이크업 브러쉬가 아니었다면은 진짜 괜찮은 요 딱 네 가지만 있으면 되는 이 메이크업 브러쉬로 갈아타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메이크업 하실 때 브러쉬를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테크닉을 연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밀크캣의 솔직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의 좀 구매나 아니면 궁금하셨던 점이 좀 풀렸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클릭해주세요. 그럼 우리 보석이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